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시즌 첫 연패를 당한 롯데는 과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을까요? 오늘은 에이스 스트레일리 선수가 등판한 만큼 승리가 절실했던 날이었는데요. 허나 시작은 타격감 좋은 피렐라가 중요한 순간마다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며 혼자 2타점을 쓸어담으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상대로 롯데 타선은 라이블리 선수한테 꽉 잡힌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4회 한동희의 내야 안타 때 마차도의 센스있는 주루 플레이로 한 점을 낸 게 끝이었습니다. 라이블리에게 많은 공을 던지게 하긴 했지만 그렇게 방어율 11.42의 투수를 상대로 6회까지 한 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스트레일리 선수는 6이닝 2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며 좋은 컨디션을 이어갔지만 아쉽게 승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3연속 퀄리티 스타트에도 승이 하나밖에 없는 스트레일리 선수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2대1로 뒤진 상태에서 삼성의 불펜이 올라오자 구사 만루를 만들어냈고 믿을 수 없는 김재유의 역전 싹쓸이 3타점 적시 3루타가 나오며 단숨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간 답답한 공격력으로 질타를 받아오던 김재유 선수가 오늘 자신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증명해냈습니다. 이후 폭투로 득점까지 하면서 오늘은 김재유의 날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최준영 선수는 1사 만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삼성의 주요 타자인 강민호와 김상수를 상대로 피하지 않는 패기 있는 투구를 보여주며 무실점으로 위기를 막아내면서 홀드를 기록하고 8회에 김주태의 쐐기를 박는 홈런으로 완전히 경기를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스트레일리의 승을 챙겨주지 못한 건 아쉬웠지만 오랜만에 타선의 순간 폭발력을 보여준 경기였고 7회에 나온 김대우 선수가 지명 18년 만에 첫 승을 기록한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였습니다. 김대우 선수의 인간 승리로 일궈낸 첫 승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롯데는 그간 좋지 않은 타격감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던 선수들이 살아나는 모습 등 겹경사를 보여주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이제는 시즌 첫 연승에 도전합니다. 오늘 롯데의 선발 투수는 프랑코 선수입니다. 저번 경기에서는 퀄리티 스타트도 기록하며 KBO에 완벽하게 적응 중인데 지난 두 경기 모두 69 이전까지는 완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의 승부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좋지 못했고 추가 실점을 하면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해줄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프랑코의 시즌 첫 승과 함께 롯데가 연승을 이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삼성의 선발 투수는 백정현 선수입니다. 백정현 선수는 지난 두 경기 9이닝 동안 5실점하며 한 번의 아쉬운 모습과 한 번의 호투가 있었던 선수입니다. 재활 이후 구속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좌타에 약한 롯데가 작년에 한 경기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최근 3년을 봤을 때 백정현 선수를 나쁘지 않게 공략했었습니다. 또한 올 시즌 적은 표본이긴 하지만 좌투수를 상대했을 때 많은 볼넷을 골라내는 등 좌투 상대의 출루율 3위를 기록하며 루키시를 제외하고는 좌투수를 5회 이전에 내리는 데 성공하며 올 시즌은 좌투 알레르기를 벗어나나 기대를 걸고 있는 롯데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백정현 선수를 만나서 타선에서 끈질기고 좋은 승부를 이어가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롯데 시즌 첫 연승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롯데 민병헌.